수입소형 SUV 시장은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판매량 선두권은 단연 BMW, 벤츠 혹은 폭스바겐 등 이런 독일산 제조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타고 있는 렉서스 UX는 비주류에 해당하며 최근 불매운동 여파로 인해서 대중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 렉서스 코리아는 이 소형 수입 SUV UX를 통해서 조금 재미를 보려고 했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비주류의 원인은 비단 불매운동의 여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몰아보면 이 차가 왜 안 팔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사용자 편의성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현대기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왜 단기간 안에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깔끔하고 또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반면 UX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런 환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터치를 미지원하며 여기 있는 여러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센터 콘솔 쪽에 자리한 사각형 패드를 이용해서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역시 너무 구식이며 관련해서 UI 디자인 역시 직관성이랑은 살짝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 제조사들의 그런 갈라파고스적인 성향이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답답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2열은 레그룸 헤드룸이 조금은 비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공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갖가지 짐을 싣고 나르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주행 질감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에 초반 가속도 섬세하고 또 하체도 탄탄한 편이라서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충격을 참 유연하게 걸러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빗길에서도 예리한 그런 몸놀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가 SUV이기는 하지만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거의 해치백과 비슷한 그런 레이아웃, 실루엣,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빗길을 공격적으로 돌아나가도 뭔가 차체가 기우뚱거린다거나 거동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받을 수가 없고 운전자의 의도를 잘 따라주는 꽤 재미있게 돌아나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주행 모드로는 스포츠, 그리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꾸는 그런 다이얼은 스티어링 휠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그리고 기어 레버도 스포츠로 두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노멀이나 에코 모드 대비 더욱더 민감한 파워트레인의 반응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미가 없다라는 점이고 가장 큰 원인은 이 CVT입니다. 네,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무미건조한? 스포츠 모드를 둬도 무미건조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승차의 가격은 5천만원대 중반입니다. 정확히 5,480만원입니다. UX 모델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고 또 가격이죠. 저는 근데 전륜구동을 굴리는 4,500만원짜리 하위 버전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5천만원대 초반에 얻을 수 있는 F스포츠 버전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구매로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험난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를 산다고 마음을 먹어도 BMW, 벤츠,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볼보까지 나서서 이 차는 어떠니? 라면서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 UX를 손에 얻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